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노골적인 비판. 2. 일본의 치명적 실수. 3. 유엔의 중대한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방사능에 노출되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방사능은 인체에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 인체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방사능은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질병과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노출은 암, 유전적 변이, 면역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핵실험, 방사능 폐기물 처리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방사능 오염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작업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방사능에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해양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최한 토론에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시온버니 그린피스 소속 원전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유엔 해양협약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타 국가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쿄전력 방사선 영향평가는 많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먹이사슬을 통한 명향이나 삼중수소 등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 정보 자료실 대표도 발제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은 국제법 위반이며 방출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히데유키 대표는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며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오염수를 정화한 뒤 원자로 냉각수로 재활용하는 순환 냉각 방식과 건물 안지하수 침입을 막아 오염수를 더 늘리지 않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기에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뻔뻔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제법인 유엔 해양협약을 완전히 무시한 일본이 뻔뻔하게도 2032년 유엔 안보리 기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과 투표를 통해 뽑힌 기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일본은 2032년 유엔 안보리 기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최근 전 세계 해양을 오염시키기 위해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출마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한국은 최근 유엔으로부터 한국을 배워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데첸테링 유엔 환경대외군업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장은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후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도시들이 대한민국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서울, 인천, 경기가 함께 이룬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적 지원,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15년 동안 한국은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오염물질 때문에 뿌연한 일이 유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새 단장에 평화숲으로 조성입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의 깃발 아래에서 헌신한 해외 참전 용사들 중 우리나라에서 전사한 11개국 장병 2300여 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는데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와 유족들이 찾고 있으며 전 곁에 묻히고 싶다는 참전용사들의 사후 안장도 잇따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든 고려해 부산시는 유엔기념공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런 게 한국은 유엔군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존중하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은 역대 세 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오는 2월 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투표에서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새 이사국이 선출됩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려면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투표권을 가진 192개 회원국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128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 한국은 충분히 128표 이상을 확보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이번 선거에 나선 한국이 꼭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한편 한국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지렛대로 삼아 유엔 한국어의 날 지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이 지정한 나라에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날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중국어의 날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 문자를 발명했다고 여겨지는 고대 신화 속 인물인 창의를 4월 20일에 기려서 이 날이 유엔 중국어의 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엔이 다양한 언어의 날을 정한 이유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축하하며 조직 내 모든 공식 언어에 공평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중국어의 날에 이어 4월 23일은 영어의 날과 스페인어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유엔에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날이 있다면 이제 한국어의 날도 제정될 때가 온 것이 아닐까요? 유엔에서 한국의 날이 없는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어가 유엔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엔의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언어입니다. 유엔 공용어 지정은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유엔 측의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일본은 1980년대부터 자국어를 유엔 공용어로 채택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진 노력을 했고 인도 정부는 2018년 힌디어의 공용어 채택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유엔 한국어의 날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유엔 공용어에 한국어가 등재되고 유엔의 한국어의 날이 지정되면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고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021년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한 사실도 한국어를 유엔 한국어의 날, 유엔 공용어로 지정하는데 유리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2021년 1월 중국어를 유엔 세계관광기구의 공식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운토 공식 언어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어, 스페인어에 이어 중국어까지 6개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으로 총력을 기울여 유엔 중국어의 날을 제정하고 유엔 공용어에 중국어를 포함시켰다면 한국 또한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크는 유엔 한국어의 날을 제정하고 유엔 공용어에 한국어를 포함시키자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태권도 수련자는 대략 1억 명에 달하고 해외 동포의 수는 7,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래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유엔의 한국어의 날, 한국어의 유엔 공용어 지정을 성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방크는 글로벌 청원 사이트 브릿지 아시아에 Why is there no Korean language day? 왜 한국어의 날은 없나요? 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의 해당 문제와 관련된 공감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한글 영문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 중입니다. 방크는 글로벌 청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한국어의 날이 제정될 수 있는 해외 여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 또한 한국어의 날이 유엔에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 외교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정책 청원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으로부터 국산화 역풍을 겪었던 일본이 그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은 일본의 무모함에 황당함을 드러냈고 이를 본 일본인조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실패를 긴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몰락위기에 빠진 일본. 최근 도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인한 5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넥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데 700억 엔을 지원하고 도요타, NTT, 소니,
키옵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통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사의 합계 투자액이 80억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엔이라니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 노광장치 일대 가격이 400억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벌칙인 히노마루 인압이라는 용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넥과 히타치 등이 디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디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지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마, 소니 등이 핵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엔 중 500억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이와마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거점에는 도쿄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이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 2나노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통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에 첩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4,500억에 히터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데 3,700억엔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에서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 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힘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 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기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 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 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 엔 발행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 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에서 20나노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톡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 기술 13종을 국제 표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초당 1,000조 원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 보단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승인을 거쳐 2에서 3년 후 최종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육사 수준이나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 구글 픽셀 9의 AP 설계와 제조를 삼성이 맡은 상황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 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일정을 4분기 말로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컨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일본 총리가 한국에 무릎을 꿇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도발해오던 일본. 자 그런데 며칠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마저 일본을 버리는 중대 결단을 내리자 일본은 이제 와서야 한국밖에 없다라며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대반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일본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 E+E 등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일본을 겨냥해 엄마 충격적인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일본이 미국의 전략 노선을 따르면 자신을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위험이 있다라고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소위 외부 위협을 구실로 현재 진행 중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졸개 노릇을 계속해 말썽을 일으키면 일본은 미국의 희생양 또는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 포고를 날렸습니다. 랜더구이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일본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 본토가 무력을 먼저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중국이 그 레드라인을 계속 밟을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을 무력을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 뒤 중국 본토의 책임을 전가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비난하길 원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일본이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수위가 높은 선전 포고를 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데요. 최근 14억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가 공개되면서 14억 중국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에는 규슈에서 오키나와 등 섬으로 육상자위대를 이동시키고 상륙 허용기, 해상 및 항공자위대 투입해 중국을 공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도시지역 기간 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도시권 공격을 대비하여 특수작전군을 가동한다는 디테일한 일정이 모두 공개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가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 방위 정책이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북방 중시 전략에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상 망료관부가 최고 기밀인 극비로 지정해 작성한 이 문서는 중국의 일본 침략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쪽이 한계어단 규모로 외딴섬 등을 상륙하는 경우 스탄도 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위대의 대처 방안으로는 규슈 주둔 육상자위대 보병부대를 오키나와 등 도서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중국군 상륙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타격을 가한 뒤 최종적으로 육상자위대가 탈환해 나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이 결국 팔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의 일본 공격은 매우 정당하다며 전쟁의 가장 초기 단계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전쟁을 하는 순서는 지금 중국처럼 국제 여론을 통해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이다. 미리 정당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러시아처럼 완전히 고립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자신들의 일본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킨 다음 곧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을 손절해버리는 충격적인 결단을 최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에이 중국이 아무리 화가 나봤자 미국이 우리 뒤에 있는데 감히 총알 한 발이라도 쓸 수 있겠어? 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만하네 했는데요. 미국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일본에는 가장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과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현재 미국도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61%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가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는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브렛 라이언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연준이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파르테논의 그렉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활동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주택 부문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흔들리고 제조업 활동은 정체돼 있다라며 두 가지 모두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바이든이 곧 퇴출될 위기에 내몰리며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미국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일본을 버리고 중 한국과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잇따라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12일 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주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특검은 한국계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사인데요.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은 증폭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로 발견된 10건의 문서 가운데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보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영입된 바 있고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서에 이 사실이 증명되기라도 한다면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 미국 경제까지 최악의 상황을 걷다 보니 현재 미국에 필요한 것은 실속은 없지만 말만 잘 듣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실제로 필요한 거대한 시장 중국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얼마 전까지 일본은 한국에 심각한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징용 해법을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일본이 피해 당사국이라는 황당한 보도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난도질에 놓는가 하면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은 돈 한 푼 안 낼 뿐 아니라 사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과 대신 한국을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헌법까지 뜯어고쳐 가며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발은 일본이 한국에 걸어왔는데 오히려 일본이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 성공을 벤치마킹해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쿨재팬 쿨재팬 정책이 실적 부진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 니케이은 쿨재팬을 지원하는 민관 합작 펀드의 누적적 적자 1066억 엔 1조 310억 원에 이른다며 쿨재팬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아무리 방위력 증강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자위대 인력난이 심각해 60대가 최전방에 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60대 자위대가 80에서 90대 일본인들을 방어하는 셈인 것이죠. 시사평론가 고가 시계아키 67은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슈칸주간 아사히 1월 20일자 최신 호에 일본 대탈출 엑소더스 원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낮은 임금,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의 횡행, 비정규직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연금 체계의 붕괴 우려. 애초부터 일본 경제의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런데도 일본의 남아 고령자를 떠받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라며 일본에 남아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모두가 일본을 떠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최후방국이었던 미국에 이어서 얼마 전 한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폭탄 발표한 유이. 이번에는 일본산 수송기를 버리고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얼마 전 개발을 마친 KF-21도 대규모 살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해마다 UAE에 방산 수출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마저도 한국의 모조리 빼앗긴 것입니다.